지방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머지않아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출향민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고향 기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우리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 기부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중 24.5%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이 조사를 근거로 고향 기부제의 재정 유입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전북의 출향민 189만 명 중 기부 의사가 있는 24.5%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61%인 28만 명, 이들이 소득세의 10%인 13만 2천 원을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간 374억 원이 전북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북의 출향민은 280만 명입니다. 경북의 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연간 452억 원의 국세가 경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 중 절반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무려 2,300만 명입니다. 전북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3,947억 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들, 그러니까 현재 중앙에서의 예산의 그 교부세 비율이 2대8인 상황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재정의 한계에 일정한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고향 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끝까지 압박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꼭 이 제도는 도입되도록 앞장을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악화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8년에 이 제도와 비슷한 고향 납세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듬해엔 3만 명이 79억 엔을 기부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2년엔 74만 명, 기부액이 649억 엔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도 고향 기부제와 비슷한 형태의 이런 기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